지상의 양식 제22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봐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께서는 이미 훌륭한 지식인이시고 그리고 교양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제 이 고전 읽기는요. 이 지상의 양식이 끝나면 앞으로 또 계속 좋은 고전을 이렇게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은 아마 여러분 이 바쁜 생활에서 굉장히 단비와 같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앙드레 지대 지상의 양식 4장 3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 밤 그들이 노래한 것은 과일들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과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아주 달콤한 기쁨, 그다음에 삶의 기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지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제목이잖아요. 지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천상의 과일,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독교라든지 종교가 제시하는 그런 내세의 과일 이런 게 아니라 내세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이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자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이 아주 들어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종교적인 사상이에요. 그쵸? 베날크, 알시드, 그리고 그 밖의 몇몇이 모여있는 앞에서 힐라스가 노래를 불렀다. 힐라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이게 지금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베르길리우스의 목가라고 하는 그런 시에 나오는 목동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삶을 찬미하는 노래를 지금 계속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류의 롱드라고 하는 지금 앙드레지드가 그 하나의 찬가를 읊습니다. 그러니까 롱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어떤 찬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성류의 롱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앙드레지드가 지상의 양식을 책으로 내기 전에 썼던 그러한 시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예. 찬가 중에 하나고, 그렇죠? 이거 지금 그 삶의 어떤 그런 기쁨이라든지 이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렇죠? 새 알만으로도 프로세르 피는 충분히 그것을 이제 여러분 성류씨 새 성류에 보면 여러분 성류가 이렇게 씨앗이 아주 새콤달콤한 씨앗이 있잖아요. 그 새 알만으로도 그다음에 농업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프로세르핀 농업의 여신은 충분히 그것을 회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지상의 조그마한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생산물 열매만 가지고도 그렇죠? 그 기쁨을 회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시가 이어집니다. 그대들은 앞으로 오랫동안 찾으리라.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대, 자, 영혼의 불가능한 행복을.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쵸? 특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쵸? 형이상학적인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하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그냥 일종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가 따로 놓고서 생각하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기독교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심신,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신 이원론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 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끝나고 저승에 가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기독교는이랑 청교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앙드레지드는 그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의 행복, 지상에서의 기쁨 이런 거를 아주 남김없이 누리고 가야 된다. 괜히 쓸데없이 그런 뭐 천상의 행복을 이야기하지 말라. 지금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육체의 즐거움이요. 감각의 즐거움이요. 그렇죠? 어떤 다른 이 있어 그대들을 비난하려거든 하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이나 감각의 즐거움을 항상 폄하해오는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시기에도 어떤 그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쾌락 같은 것을 아주 등한시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려고는 하라. 난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육체와 감각의 쓰디쓴 즐거움이요. 그는 너희들을 비난하라. 나는 강히 그러지 못하니.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쓰디쓴 그런 즐거움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 그건 인간한테 주어진 숙명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열광적인 학자 디디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임무를 또 상정해가지고 그것을 그 상대로 이야기하겠죠. 사상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대가 정신의 즐거움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대를 물어본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정신의 즐거움에 그 사람이 진짜 그것만을 추구하고 자신은 그것만에서밖에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 나도 인정하겠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성직자라고 한다고 해서 정신의 즐거움 맛보고 살까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종교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직자들이, 그죠? 성적 비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돈을 탐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쵸? 굉장히 위선이죠. 그쵸? 위선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론 극히 일부겠지만, 제가 이야기한 거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저는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거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천상의 즐거움, 죽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만 저도 이 앙드레지드처럼 이 하나의 현실을 그냥 그야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항상 저는 또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잘못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반성하면서 조금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 지상의 즐거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그죠?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장흥에서 진짜 아름다운 생명체들 같이 보면서 이렇게, 그죠? 글도 쓰고 하는 그런 즐거움, 이런 거는 남김없이 맛보고 갈 생각입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네. 저는 뭐 내세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이제 끝나면은 천국도 아마 이 지상보다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다 모조리 맛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순간에 집중해야 되겠죠? 자, 계속 또 돌아갑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가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천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 그죠? 천국의 그런 보상,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누구나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나 역시 그대를 사랑하지. 내 영혼의 필사적 전율들이여. 마음의 즐거움들이여. 정신의 즐거움들이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영혼의 필사적 저주, 이런 것도 자신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청교도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도 이런 어떤 신에 대한 그러한 찬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정신의 즐거움을 하지만 내가 노래하는 것은 쾌락들이요. 그것은
바로 그대들이다. 그쵸? 이 지상의 행복, 지상의 행복, 그죠? 육체의 즐거움인 드디어. 풀잎처럼 연하고 산울타리에 핀 꽃들처럼 귀여워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육체의 즐거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상황에서 그 얘기하자면 신에 대한 즐거움, 종교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육체적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 신이고 뭐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없다면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가 수없이 진화하면서 뇌라고 하는 것이 사고 과정에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인간의 모습을 투영해서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더 근본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흔들이면 잎을 떨구는 서글픈 팜나무보다도 속보다도 더 빨리 시들거나 낯에 베이는 그대들.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은요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성과 아니라 영원성의 반대되는 하나의 순간이죠. 근데 그 하나의 순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반대되는 순간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게 항상 앙드레 지디의 이야기예요. 시각, 그렇죠? 감각 중에서 가장 애달픈 것.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모든 것은 우리를 애달프게 한다. 그쵸 여러분? 어? 우리가 감각 중에서 촉각 같은 거는 직접 자신과 접촉하는 감각이지만 그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맥에 대해서 전달되는 감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이전에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포착하는 단계가 있고 시각적으로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소유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한눈에 반해서.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소유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 그 연인과 그렇죠? 그 아름다운 사람과 같이 접촉을 하고 그렇죠? 스킨십을 하고 서로 이렇게 애무를 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사랑이 통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애달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탐내는 것을 손으로 붙잡는 것보다 정신은 생각을 더 쉽게 붙잡는 실질적인 소유보다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해서 진짜 그야말로 그것을 터치, 그 사물을 터치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쉽다는 얘기죠. 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 그대가 만질 수 있는 것이기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앙드레지드는요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색깔이 있는 거는 제가 저의 해석입니다. 그다음에 추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신, 그렇죠? 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인격적 신 이런 것들 그죠? 그러한 거 우상 이런 거 거부 신 그냥 우상 이런 걸 거부하는 거 거부 그리고 차라리 풀 한 포기는 만질 수 있잖아요. 그 풀 한 포기를 만질 수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의 사상의 핵심은 스피노자적 범신론이에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풀 한 포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신이 아니라 도처에 보이는 이 사물 하나하나가 다 신성이 있다는 신의 하나의 발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게 스피노자적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나타나엘이요. 나타나엘은 이제 우리 독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한 소유를 찾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는 눈에 보이는 것, 그쵸? 이런 것을 진짜 그 순간에 느끼는 것, 그것만이 하나의 그거죠. 그거보다 더 완전한 소유는 없다는 거죠. 나의 감각의 가장 감미로운 즐거움은 목마를 때 목을 축이는 것이었다.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물을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어떤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생물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인간이 존재하기까지 그 진짜 그야말로 기본적인 욕구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목이 마를 때 물을 축이는 것만큼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쾌락이죠.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쾌락을 거부하지 말라. 그렇죠?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목마르다, 갈증이라고 해서 우리에서 결핍이 나타났을 때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생의 갈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갈증조차도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앙드레시스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벌판 위로 해가 뜰 때 안개는 감미롭고 태양 또한 감미롭고 젖은 땅과 바닷물에 젖은 모래는 우리의 맨발에 감미롭고, 그쵸? 샘물은 목욕하기에 감미로웠다. 그쵸? 모든 게 감미롭다. 그쵸? 모든 게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우리는 그 필요에 의해서 그 행복을 원하는 거죠. 아주 절실하게 원하는 거죠. 입술이 어둠 속에서 닿은 알지 못하는 입술도 키스하기에 감미로웠고. 저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에, 여러분 그쵸, 이 진짜 첫 키스의 감미로운 추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욕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에 대한 욕망, 그쵸? 절실하고, 그쵸? 진짜 세계 이런 것을, 진짜 이런 거는 그거죠. 이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그죠? 약동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대가 그것들을 알지 못했다니.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자신의 지금 이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젊었을 때에도 자기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쵸? 알지 못했다면, 나타나엘이요. 그것이야말로 내게는 안타깝기만 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도덕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됐지?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욕망 같은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그쵸? 그것을 때로는 좀 열렬하게 추구해 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쵸? 여러분 진짜 원하는 행복, 삶의 약동 이런 것을 추구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이 하나의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에 그냥 몰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을 때는 음악을 듣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왜냐면 음악을 듣고 있으면 딴짓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음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무슨 동영상을 틀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면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둘 다 진짜 놓치는 거죠. 그 어느 하나에도 애착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순간만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뭘 하든지 그 하나에 집중을 하게 돼요. 심지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그 맛을 충분히 느끼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진짜 정말 아름답게 이러한 것들이 진짜 일상적인 것들조차 굉장히 아름답게 다가오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읽으면서 그런 걸 깨달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과육은 미묘하고, 그쵸, 여러분, 뚝뚝 흘러. 여러분, 여기서 성류라든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무화과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과육이, 그죠? 그, 주이시하죠? 그 안에 과즙 같은 게 뚝뚝 흐르고요. 그죠? 엄청나게 우리한테 쾌락을 돋구어주죠? 살처럼 만나고, 그쵸? 아, 이게 진짜 상처에서 솟는 피처럼 불었다. 이거 성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저런 기분이 들죠? 진짜 너무, 아까, 시큼시큼한 과일, 새콤달콤한 과일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 이런 거죠? 그, 나타나엘이여. 무슨 유난스러운 목마름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쵸? 우리한테 다가오는 과일들, 그쵸? 너무 맛있는, 그죠? 황금 바구니에 담아내온 것이었다. 그쵸? 처음에 그냥, 예. 근데 그 맛이 처음에는 더없이 무미건조하여 구역질이, 예, 날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저건가 봐요. 저기, 그, 뭐지?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석류 같은 그런 과일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 안 그래도 북아프리카 같은 북아프리카 이런데 지금 그래서 이국적인 곳에 가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국적인 과일들, 그죠? 그것은 우리네 땅에서 하는 어떠한 과일의 열매와도 같지 않았다. 그쵸? 그러니까 그 유럽의 과일하고는 달랐다. 이건 번석류. 번석류라고 하는 거는 번석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석류 같은 거죠. 아메리카나, 그죠? 뭐, 인도 같은 데서 볼수 있는. 과육은 맛이 간 듯했으며, 그러니까 아주 이국적이고, 낯선 음식이죠? 낯선 과일. 입속에 떫은 맛이 남았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입에 안 맞는 거죠, 처음에는. 다시. 새로운 과일을 먹지 않고서는 그 맛이 가시지 않았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이국적인 과일 처음 먹으면은 이렇게 좀 낯설고, 그쵸?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과즙을 맛보는 순간, 겨우 즐길 수 있었던 그 과일들의 맛은 휘 사라졌다. 그쵸? 그러니까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쵸? 그게 그 과일의 맛을 가까스로 이렇게, 그래도 이런 맛은 독특한데, 이거 좀 매력적인데, 라고 하는 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그 맛. 그쵸? 아주 미묘하죠? 먹고 난 다음의 무미건조한 맛이 메스꺼운 만큼, 그 순간은 더욱더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 뭐냐면, 아주 그 이국적인 맛이 자신의 어떤 그런 미각과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곤혹스러워도 거기서 그 메스꺼움조차 하나의 새로움과 즐거움이고 그렇게 돼서 다시 그 과일을 좀 찾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되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은 진짜 그냥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쾌락이라는 게 순전한 즐거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다소의 메스꺼움, 그 다음에 다소의 어떤 그러한 뭐랄까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그 행복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의 세계 있잖아요. 저희 저쪽에서, 그죠? 그 유럽의 종교나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세계들은 완벽한 맛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상에는 그런 맛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지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떤 뭐 아주 메스꺼 뭐 아니면은 또 이런 불쾌함 이런 것까지 하나의
즐거움으로, 그죠? 행복으로, 그죠? 이렇게 더 다가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구니는 순식간에 비었고, 마지막 한 개는 나눠 먹기보다 차라리 그냥 남겼다. 그쵸? 여러분, 순식간에 다 먹고 나서, 그쵸?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다 먹고 치우지 않고 남겼다는 거죠. 그 뒤에 우리 입술에 남은 쓰고도 얼얼한 맛이 어떠했는지를 누가 말할 수 있으랴. 그쵸? 그 어떤 물로도 그것을 씻어낼 수 없었다. 그쵸? 그 열매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영혼 속까지 사무쳤더라. 그죠? 하나의 그냥 맛, 열매들. 그쵸? 그야말로 지상의 과일, 지상의 양식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어 나왔다. 그죠? 사흘 동안 장터들을 헤매며 우리는 그 과일들을 찾아 다녔다. 그쵸? 또 먹고 싶어서, 그쵸? 또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과일의 철은 이미 지나버렸다. 뭐냐면, 그거죠? 한마디로 그 과일의 시즌이, 철이 그냥 금방 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먹을 것 중에서도 한철이 진 반짝 나오는 그러한, 진짜 반짝철인 그러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일수록 희소하고 더 맛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과일의 철인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고, 그렇죠? 나타나엘이여, 우리의 여로 그 어디에 우리에게 다른 욕망들을 일깨워줄 새로운 열매들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즐거움을 그 순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한철에 진짜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그러한 쾌락들, 아름다움들, 그 다음에 삶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지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천상세계에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렇죠? 있지도,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한 행복을 찾기보다 이 지상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렇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성류의 롱드라고 하는 이 창가가 끝났고요. 또 다른 지금 시들이 또 이어지는데 그건 내일 이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